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발사체가 다음 달 최종 시험을 앞두고 그 세부 계획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서에 적힌 단 한 줄의 좌표가 시사하는 정보에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한국형 ICBM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지구 절반을 사정권에 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포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목격한 시민들이 UFO 혹은 미사일을 본 것 같다고 신고하며 전국에서 총 412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며 한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었죠. 얼마 뒤 국방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비행체는 바로 국방부에서 쏘아올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시험 발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탓에 큰 소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국방부는 당시 사고를 경험 삼아 이번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 발사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 발사는 오는 12월 중순 제주도 남쪽 바다에 띄운 바지선에서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최종 시험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단 추진체와 1차, 2차 시험 발사에서 성능이 검증된 2단에서 4단 추진체를 결합한 완전체로 발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최종 시험까지 성공한다면 2025년까지 이 우주발사체로 500kg 초소형 합성계곡 레이더 위성을 고도 500km 안팎의 저궤도에 올릴 계획인데요. 총 2회의 발사까지 성공한다면 이후 곧바로 발사체의 성능 개량을 거쳐 동일 궤도의 위성의 무게가 2배로 늘어난 1000kg급 확장형 발사체를 2026년과 2027년에 2회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대한민국 역시 당당히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최종 시험의 세부적인 일정과 정보를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운행 중인 선박들이 우주발체의 낙하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로켓 잔해들의 예상 추락 지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좌표를 지도해서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사체가 최종적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표가 무려 발사 지점에서 8,000km가 넘게 떨어진 뉴질랜드 북쪽 해역이었던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약 14시에서 17시 사이에 제주도 남해상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을 경우 1단 로켓의 잔해는 필리핀에, 그리고 2단 로켓의 잔해는 뉴질랜드 북쪽 해상에 낙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발사체가 최소 8,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식을 접한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이 결국 ICBM을 만들고 말았다며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만든다고 할 때 중국과 북한에서 크게 경계했던 이유는 해당 우주발사체에 적용되는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의 4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고 2021년 5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없는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3년 만에 대륙을 넘고 우주를 향해 뻗어나갈 로켓을 공개한 것인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거듭 위성 발사만을 위한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주발사체가 마음만 먹으면 ICBM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ICBM과 고체연료 발사체의 기술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하면 위성 발사체, 핵탄두를 탑재하고 재진입 기술을 적용하면 ICBM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의 ICBM들이 위성 발사체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역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엡실론 로켓은 유사시 ICBM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고체연료 로켓이 군사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군사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액체 연료보다 연료 효율은 나쁘지만 연료를 충전한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 적의 도발이 있을 시 즉각 대응 발사가 가능하고 상태가 안정적이기에 TEL로 이동하여 사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개발 및 생산비가 훨씬 저렴하여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 관리 인원도 훨씬 적게 필요하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미사일은 고체연료로 제작되고 있어 이번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도 ICBM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거리 2,000km 정도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이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내륙까지 타격 가능한 한국에서 굳이 8,000km급 ICBM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도 사실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한반도의 A2AD 전략을 더욱 강화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2AD 전략이란 접근 방제, 지역 거부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전략은 북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방어 전략으로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우리 미사일이 반경 500km 이내의 모든 것을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은 서해에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항모전단을 필두로 한 중국 해군이 한반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통해 대한방위망을 설정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현무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탄도미사일들만으로는 중국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이 굳이 직접 한반도 영해를 포위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밖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무역 항로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전쟁을 하는 것만큼이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해군으로 맞서려 한다 해도 현재 구축함을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고 세척의 항공모함을 진수하며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온전히 한국 해군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군 전함의 수세 차이를 뒤집어 중국을 억제하고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ICBM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대함 전략은 미국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통상 미사일을 뛰어넘는 탄도미사일의 운동에너지를 통해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정된 타겟이 아닌 계속해서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호위함들의 방공망을 뚫고 정확히 명중시켜야 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받았었지만 과거보다 탄도미사일의 정밀성이 훨씬 높아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 중국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번 고체연료 발사체를 포함해 각종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중국 해군의 우위를 단번에 뒤집기 위한 조커 카드를 손에 넣기 위한 것이죠. 또한 실제로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ICBM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는 대경실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미사일 지침을 더 빨리 종료했어야 했다고 말하며 한국의 도약으로 영내 군사적 불균형을 되돌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미국에 의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던 한국과 달리 북한과 중국은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INF 조약에 중국은 가입하지도 않았었고 러시아도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에 두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한반도 내에만 한정되게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미사일들을 속속들이 공개하며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아시아 전체로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인 버나드 샴포는 한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북한만이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지침을 더 빨리 해제했어야 했다고 말했었는데요. 또한 단순 군사 측면뿐만 아니라 우주 패권 경쟁 관점에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었죠. 실제로 이번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ICBM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높은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성과인데요. 우리 군은 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신속하게 대량의 군사첩보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425 사업이라 이름 붙은 정찰위성 사업을 통해 초소형 정찰위성 32기를 추가로 발사해 북한 전역을 10에서 2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정찰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독자적인 위성 첩보망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이죠.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번 마지막 시험 발사 역시 완벽하게 성공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